안녕하세요. 키움증권의 성장기업 분석팀 서혜원 연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다나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나와를 보실 때 다나와는 일단 성장이 지속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성장과 배당이 다 동시에 올라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 자체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그 성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과 거의 동행해가지고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수준만큼의 성장을 할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 성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DPS가 늘어나 하는 기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회사의 배당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나면은 이거를 가급적으로 이제 그 주주에게 환원을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고 이는 이제 배당으로 다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 시장에서 성장과 배당, 그러니까 저희가 성장 배당주라고 말하는 주식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최근에 25,000원까지 주가가 빠졌었고요. 그때 25,000원까지 주가가 빠진 배경은 어떤 거냐면 일단 1분기 실적에 있어서 이 제휴 쇼핑 사업부 자체가 성장률이 좀 미미하다는 시장의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주주의 일부 지분 매각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회사의 성장이 다한 게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일단 먼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자면은 일단 기업의 지분 매각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개인적인 사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임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시장에 우려가 좀 과도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휴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장폭은 줄어든 거는 맞지만 그래도 시장의 영향력은 여전히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자기기나 IT 기기 이외에도 생활용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휴 쇼핑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전기기 같은 경우에는 가전기기 자체 하나가 몇십만 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수수료 매출이 지금 수익으로 가서 매출로 반영이 되는 건데 그거의 성장폭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성장폭은 더딜 수밖에 없지만 다만 이제 이거의 파급력은 넓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활용품이라고 하는 거, 특히 마스크 같은 게 많이 판매를 한다고 해서 수수료로 수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볼륨은 뭐 일반적으로 가전용품, 그러니까 그 몇십만 원 하는 그런 전자기기 대비해서는 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분위기를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의 실적 초장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상으로 더 올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수적으로만 봐도 이 수준은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감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에 대해서 변동이 많이 하기 때문에 월간 트래픽을 좀 업데이트를 하는 게좀 많이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분기에 실적이 좀잘 나올 수 있는 배경, YOY로 성장을 할수 있는 배경에는 지금 계절적 요인이 있는데, 지금 올해가 다른 때보다 좀 이제 어쨌든 무더위가 좀 빨리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마도 지금 끝나게 되면은 올해는 이제 역대 가장 더울 거라는 그런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뭐 에어컨 판매, 특히 전자기기의 판매가 지금 가장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5, 6월에 이거에 대한 트래픽이 많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분기에도 지금 실적이 좀 2분기에도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 기조는 2, 3분기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가전기기의 판매 호황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예를 들면 품목이라고 하면은 에어컨이나 서큘레이터, 선풍기 등 같이 이렇게 좀 이제 고가의 제품이 더 많이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주가는 많이 이걸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을 거다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 대비 더잘 나오게 되면은 주가 하나의 모멘텀이 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휴 쇼핑 같은 경우에는
제휴 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5월 트래픽도 지금 양호한 상황입니다. 3월에 지금 언컨택트 관련해가지고 4월에 트래픽이 가장 높았던 상황이고요. 3월에 트래픽이 가장 높았고 4, 5월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1, 2월 대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2분기 평균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1분기와 유사한 흐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 지금 판매 단가가 높은 것들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제휴 쇼핑의 판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분기에 가장 잘 팔린 것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판매 수수료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기조는 1분기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수요는 시장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다나와는 지금 판관비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간으로 봤었을 때 판관비 거의 증가가 없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거의 시장에서 사실 완벽하게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특히 이익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지를 씌워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금 1, 2분기에도 판관비 단에서는 큰 이슈는 없었고요. 뭐 인력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고 다만 마케팅비만 조금 이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판관비 증가에는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수기 관련해가지고 좀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일단 에어컨이나 이런 전자기기 판매와 관련돼서는 다나와와 유사한 오텍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좀 식음료 쪽에서는 흥국 F&B나 우양이라는 기업에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